안녕하세요. 반쪽 컵농장 전영석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전에는 페트병으로 호야 식물을 심어봤는데 오늘은 페트병 가지고 사이다 페트병 가지고 점낫 클로로페트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벨 용지를 떼어낸 다음에 페트병 심을 자리를 한번 가위로 오려내 보겠습니다. 페트병을 들어갈 자리를 식물 들어갈 자리를 위쪽으로 구멍을 원을 가지고 오려냈죠? 구멍이 보이죠? 이 앞에 심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물 키우면서 모든 식물에 화분에 구멍이 있는데 페트병은 구멍이 없이도 식물을 자란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구멍이 없이 식물을 재배해 보겠습니다. 구멍이 있으면은 먼저 우리가 물을 주면은 물이 새면서 영양분도 새고, 하지만 구멍이 없으니까 물도 안 새고 영양분도 안 새고, 자, 그 비결은 바로 리치소일이라는 썩지 않는 흙 때문에 가능합니다. 리치소일이 흙이 이렇게 0.8리터 1000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5리터 리치소일 5리터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리치소일 썩지 않는 후 10리터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20리터, 아유 좀 터졌네. 20리터짜리도 있고, 그래서 먼저 리치소일 흙을 용기에다가 약간 부어보겠습니다. 버렸네. 먼저 심을 페트병에 이 용기의 3분의 1 정도를 흙을 채워봅니다. 3분의 1 정도를 손으로 약간 눌러주시고 가볍게 눌러주시고 3분의 1 정도를 리치소일을 넣어주신 다음에 점낫을 10cm 분에 있는 점낫을 우물우물하고 하면은 쪽 빠집니다. 이렇게 뿌리가 건강하죠. 뿌리 모습을 가위로, 너무 뿌리가 많기 때문에 뿌리 모습을 약간 잘라주겠습니다. 뿌리가 너무나 꽉 차서 잘라주면은 심을 때 새뿌리가 잘 돋아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뿌리가 꽉 자른 것은 떼어내고, 이 상태를 그대로 이 페트병에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리치소일은 썩지 않는 건 3분의 1 넣고 기존의 화분을 채우니까 2-3cm 정도 밑으로 갔습니다. 이 남는 우아래 공간을 리치소일로 다시 채워줍니다. 리치소일로 가상을 넣어서 손으로 가상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보니까 심으면서 보니까 페트병이 조금 더 잘라야 할 것 같습니다. 페트병을 겹난에 좀 상처가 입을 것 같아서 페트병을 조금 더 잘랐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기 좋게 됐는데 흙을 더 넣어주겠습니다. 빈 공간을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넣어준 다음에 물을 이 용기에 3분의 1 정도를 서서히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온 밑지수의 흙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굉장히 강하고 썩지 않는 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30여 가지 이상 광물질이 섞여져서 배합된 흙입니다. 이 밑지수의. 그래서 모든 물구멍 막어진 페트병을 또한 재활용할 수가 있고 집에서 냄비나 냄비 뭐 기타 장화 보시죠. 장화 견본으로 이렇게 장화도 스킨답스 장화 물구멍이 없죠. 장화도 2주 전에 심어놨는데 이렇게 가지가 좀 뻗고 보기는 흉할지라도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환경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화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화분으로 페트병도 화분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뜸해서 걸어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매달아놓고 타고 그렇지 않으면 선반에 이렇게 눌러놔도 되고 그래서 가슴 효과, 공기 정화, 음이요 수많은 우리에게 식물이 우리에게 주인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구멍 없이 재활용해서 식물을 한번 키워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구멍도 없고 눈바지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해서 페트병, 장화, 쓰지 않는 가정의 유리컵, 그 다음에 뭐 냄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버리지 말고 환경 차원에서 또한 화분으로 재탄생함으로 인해서 식물 또한 이쁘게 대피하고 부어서 항상 건강한 가정의 가슴육과 공기정화, 음이온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유익한 도움이 주는 식물들을 예쁘게 예전에는 동물들을 반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려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물들을 이제는 반려 식물이라고 합니다. 반려 식물을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보건원에서 정신적, 심적, 육체적 안정감을 갖고 더욱더 건강한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